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연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걸 좀 다른 측면으로 삼법인이라고 또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게세 가지 법인이라는 말은 이제 도장. 꽝 도장을 찍는다는 것처럼 우리가 뭐 집을 살때 도장을 딱 찍으면 이제 그때부터 냈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확실한 거 이런 뜻이 확실하다 이건. 법이 진짜 확실한 법. 이것을 이제 삼법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연기법을 이제 삼법인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해간다는 거죠. 고정되게 딱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상하게 변해간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재행무상에 대해서 이 상유따 니까야라는 그 경전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물질은 변한다. 즉 색수상행식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색은 변한다. 또 수온, 느낌은 변한다. 상온, 생각은 변한다. 행운, 의지는 변한다. 시곤, 의식은 변한다. 수행자들이여,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이 보아서 물질에 대하여 싫어하고 떠나며, 느낌에 대하여도 싫어하고 떠나고, 생각에 대해서도 싫어하여 떠나고, 의지에 대해서도 싫어하고 떠나며, 의식에 대해서도 싫어하며 떠난다. 싫어하여 떠나면 집착이 사라져 해탈한다. 해탈하면 나는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겨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청정한 삶은 이루어진다. 해야 할 일은 다해 마쳤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스스로 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색수상행식. 부처님께서는 이 오온, 반야심경에서도 그러고 있죠.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설명하죠. 이 진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오온이라는 방편을 써서 설명을 이제 주로 많이 하세요. 여기서도 이 재행무상을 설하는 데 있어서 색수상행식이라는 건 전부 다 변해가는 거다라는 거죠. 물질 변하잖아요. 몸도 계속해서 변하고 외사대와 내사대, 바깥에는 지수화풍이 안에 있는 지수화풍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하는 걸 통해 나에게로 왔다가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끊기면 내가 죽는 거겠죠? 더 이상 밥을 공급하지 않거나, 물을 공급하지 않거나, 호흡을 공급하지 않아도 나는 여기서 생명이 끊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변화하는 과정, 순환하는 과정, 이 끊임없는 변화, 이 연기적인 작용의 변화, 이게 이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 느낌도 다 변하죠. 생각도 변하죠. 의지도 변하고요. 의식도 변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 배운 거룩한 제자들은 이렇게 보아서 우리가 어떤 거에 집착해서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걸 딱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좋으니까. 그죠? 그게 좋으니까 그걸 붙잡잖아요. 집착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이제 금방 변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게 금방 사라질 거예요. 머지않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집착할 일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집착하면 집착하는 결과로 오랫동안 좀 지속될 수 있다면 집착할 가치가 있지만 반드시 사라질 건데 그 집착할 게 있냔 말이죠. 집착하지 않겠죠. 반드시 사라질 거라는 것을 분명히 통찰할지로 알수 있으면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어떻게 할까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와 같이 보아서, 아, 변하는구나라고 올바로 보아서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고 떠난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싫어하고 떠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좋은 것은 내가 애착해가지고 내 거로 붙잡아두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이걸 내가 더 오랫동안 붙잡고 있을 거야. 이렇게 집착한단 말이죠. 그런데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사실을 알고 또, 내 뜻대로 오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리 뜻대로, 자기 시절 인연 따라 올건 오고, 갈건 간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돈도 오고 명예도 오고 권력도 오고 건강도 오고 젊음도 오고 내 뜻대로 왔다가 내 뜻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오만함 생각을 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될 때가 있으니까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을 때가 있으니까 아 자식은 내 뜻대로 되는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내가 조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잠깐 그게 몇 번 됐어도 한 10년, 15년 됐어도 한 15년 지나고 나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보고 집착해서 내 뜻대로 돼야 돼 하고 묶어두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해서 자식을 내 통제 여하에 딱 완벽하게 두려고 하면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 윽박지르고 화를 내니까 자식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어머니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기 싫어도 하라니까 찍소리 안 하고 공부하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겉으로는 내 뜻대로 통제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변해가고 있어요.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 말하면 말하는 걸 다 듣다가 나중에 한 15살만 지나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적으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듣는 척해도 속으로는 이 반발심이 점점 더 커가고 쌓여가요. 그래서 내 반발심이 너무나도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내려놓는 힘이 더 크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과 집착이 더 크다. 그러면 이게 과도하게 쌓이겠죠. 화병이 과도하게 쌓이면 한 방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편지 하나 써놓고 자살 시도를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애는 부모님이 그렇게 성적하니까 반에서 3등 안 해도 못 들고 그렇게 성적했대요. 그러니까 3등 성적표 딱 갔다가 빨간 펜으로 이제 됐어? 써놓고 가 자살을 했다고. 옛날에 그런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터져버린단 말이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될 수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 있고 가람 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내 뜻대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자기 인연 따라 나와 또 이 삶의 인연 연기적인 인연생 인연멸의 법칙 업보의 법칙 연기적인 아까 말한 그 업감 연기 같은 인연 따라 연기적인 법칙에 따라서 알아서 오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100% 나에게 달린 게 아니죠. 왜? 인과 연이 화합해야 되니까. 나에게 그렇다고 완전히 안 달렸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내면 그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부자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될 수 없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 통제 여하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된다라고 집착해도 안 되고 안 된다라고 집착해도 안 된다는 거죠. 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건 오만한 생각이에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다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건 이 재행무상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뜻 따라 오래 붙잡아둘 수 있다라고 느끼지만 내 뜻대로 오래 붙잡아둘 수 없어요. 인연의 법칙 따라 연기법에 따라서 연기법의 법칙에 따라서 올 건 오고 갈 건 갈 거예요. 내 뜻 따라 오고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연기법의 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기는 이 생각이 연기가 아니잖아요. 전체작용이란 말이에요. 법계 전체가 연기란 말이에요. 그 법계 전체의 연기에 따라서 이게 중중무진 연기에 따라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거기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된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안 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마음 내는 거에 집착해도 안 돼요. 마음 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안 내도 안 되고 내는 거에 집착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내되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무엇이든 마음을 내되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돈 내 인생에 돈을 좀 더 붙잡아두고 싶어. 그럼 열심히 돈 버는 거예요. 좋단 말이죠.
그러나 나는 지혜가 있어서 알아요. 재행무상을 알아요. 아, 이게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아, 연기법을 알기 때문에,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뜻대로 다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알아요.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요. 머무는 법 없이, 집착하는 법 없이.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에요. 재행무상을 아니까 내가 붙잡아두고 싶다고 붙잡아두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붙잡는 일이 없어요. 세상을 삶을 살면서. 그게 떠나갈 때 억지로 붙잡아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근원에서는 아 저게 떠나갈 줄 알아요. 언젠간 떠나갈 거야. 그래서 과도하게 애착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도하게 애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게 왔으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지금 나에게 왔으니까 왔기 때문에 지금은 좋으니까 그걸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유희삼매라고 부르고요. 장자는 뭐 소요유? 이래서 잘 놓을 줄 아는 게 장자가 말한 지혜라 그래요. 유희삼매. 즐겁고 재밌게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놀고 자식 함께 재밌게 살면서 삶을 같이 연주하면서 노는 거예요. 왜 논다고 하느냐? 과도하게 집착이 있으면 놀 수 없어요. 자식하고. 자식 성적에 과도하게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연 따라 되는 거야. 잘 되다가도 못 되다가도 오고 가는 거야. 거기에 목맬 필요가 없지. 무상하게 좋은 성적도 왔다 가고 나쁜 성적도 왔다 가고 인연 따라 오고 가는 건데 거기 내가 집착해서 목맬 필요가 뭐가 있나 하니까 애당초부터 애착해서 붙잡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잘 배운 거룩한 제자는 이와 같아서 이와 같이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해간다라는 사실을 통찰해서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여 떠난다. 즉 싫어하여 떠난다는 게 그걸 밀쳐낸다는 강력하게 밀쳐낸다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붙잡는 것도 아니고 강력하게 밀쳐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게 뭐냐면 연기법 오직 그뿐.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오직 그뿐이다. 이 사실을 아니까 인연 따라 생긴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인연 따라 떠나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오는 건 오는 것대로 내버려 두고 가는 건 가는 것대로 내버려 둬요.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싫어하여 떠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즉 과도하게 애착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언제 떠나더라도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함께하되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무소유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무소유의 진짜 의미는 소유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소유하되 소유함에 머물러 집착함 없이 소유한다 이거예요. 소유하고 있지만 나는 버리고 떠났어요. 이 소유를.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놨어요. 소유를 염호했단 말이에요. 싫어해서 떠났어요. 이미 마음에서는. 그러나 근원에서는 이게 실제가 아닌 줄 아니까 싫어해서 떠났지만 이게 나에게 인연 따라 왔으니까 그걸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왔으니까 쓰는 거예요. 취하려고도 집착하지 않고 버리려고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이죠. 취하려고 애쓰는 것도 집착이지만 그 생각, 취하거나 버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집착해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은 연기법 3법인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딱 이 가르침이거든요. 변한지 아니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알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언제 떠나갈지 내가 알 수 없다. 내 뜻 따라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오고 간다. 연기법 따라 오고 간다라는 사실을 그 진실을 아니까 진실에 내맡기는 거예요. 진실을 믿는 거지 내 생각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집착과 내 욕망, 내 탐진치 삼독을 믿지 않고 진실을 믿는 거예요. 연기법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요. 과도하게 취하려 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버리려 하지도 않아요. 그저 인연 따라 온 것은 인연 따라 온 대로 오케이. 인연 따라 가는 것은 인연 따라 가는 대로 오케이. 허용한단 말이에요. 연기법 그것만이 신뢰할 만하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연기법이 나에게 보내준 선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 연기법의 세계를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벌어지고 사라지는 연기법의 세계를 이걸 제법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 제법 모두 제자 법
인연법의 모든 것들, 현실이라는 삶 제법, 이것은 그대로 실상이다. 왜 실상이겠어요? 현실이 벌어지는 게 그대로 연기법이 구현된 거니까. 진실은 인연 따라 삶은 매 순간 완전하게, 완전하다라는 게 내 생각에는 완전하지 않죠. 내 생각을 위주로 보면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가 아니라 삶은 고입니다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법인에서 깨닫기 전에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일체 계고다 이래요. 중생 입장에서는 일체 계고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일체 계고가 아니라 열반적정이란 말이에요. 즉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면, 연기법을 깨달은 안목에서 보면 일체 계고가 아니라 연기법으로 표현한 이 삶은 그대로 열반적정이에요. 삶은 이대로 적정한 곳이에요. 완성된 곳이에요. 열반이 드러나 있어요. 적정이 드러나 있어요.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한 법도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그 진리는 너무 심플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고 떠나고, 느낌에 대해 싫어하고 떠나고, 생각, 의지, 의식에 대해서 싫어하고 떠나고, 이렇게 싫어하고 떠나고 염호하면 집착이 사라져 해탈한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되면 어떤 걸 과도하게 집착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버릴 것도 없죠. 그러면 집착이 사라져요. 어디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흐르는 게 진실이니까, 변화하는 게 진실이니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뭘 원하냐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인 걸 꿈꿔요. 안주하는 것을 꿈꿔요. 내 보금자리를 꿈꿔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삶의 나그네거든요. 사실은 이 우주법계라는 행성의 나그네, 이것도 방편이지만 나그네라는 뭐가 아니지만 나그네예요. 자아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끊임없이 변할 뿐이에요. 그냥 옮겨다닐 뿐이에요. 그런데 머무를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 속에서 내 집이지 진짜 내 집이 있나요? 아파트를 샀어도 그게 진짜 내 집이겠어요? 인연 따라 내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서 도장 찍고, 그리고 내가 한평생 내 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안도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지. 그게 진정한 안도감이 또 안 되잖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불안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원래 그렇게 두려운 거니까, 변해가는 거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믿으면 생각은 안심하길 원하고 변하지 않길 원하고 머물러 있길 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딱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인생을 꿈꿔요. 그런데 연기법, 재행무상, 재법무아라는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머물러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불확실한 것뿐이다. 불확정적이다. 인생은 어디도 머물러 집착할 수 있는 곳,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없다. 끊임없는 나그네일 뿐이다. 지구별의 여행자일 뿐이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생각을 가지고 돈이 없어지면 안 돼, 내 집이 없어지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안 돼, 내가 원하고 안주하고 있던 이 삶의 틀, 이것이 깨지면 안 돼, 안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라는 그 생각을 믿고 있다가 이게 분별이었을 뿐이구나. 연기법의 진실, 재행무상의 진실에서는 이것은 진실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었을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한 채 문득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연기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불확실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해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도 안주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머물러 있어야 돼, 안주할 곳을 찾던 마음이 쉬게 돼요. 마른 통나무는 물결이 거세면 거센 대로 빨리 가다가, 물결이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천천히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와도 어디로 가야지 막 집착하지 않아요. 내맡겨서 저절로 가는 흐름 따라가요. 그냥 인연 따라, 인연에 내맡긴단 말이에요. 인연의 흐름에 내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저
사향사과에도 보면은 그 뭐죠? 흐름에 든 자, 예류과라 그러나 흐름에 든 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첫 깨달음의 단계가 흐름에 든 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막 고집하며 집착하며 살다가 인연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 있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인연 따라 그냥 턱 내맡긴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흐름을 이제는 타고 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통나무가 진리 흐름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도 방편이지. 그 흐름 자체가 법이에요. 자기예요. 진짜 자기예요. 법계 연기 전체가 자기라니까요. 그 나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편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 머무르려고 하지 않게 된다. 확정적인 걸 원하지 않게 된다. 그냥 내맡기게 된다. 이거는 나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편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흘러갈 뿐이지.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고 갈 게 없어요. 근데 말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 맞냔 말이에요. 제가 말로 표현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분별의 용어를 가지고 말한 거잖아요. 허물이잖아요. 전부 다. 통나무가 되어서 흘러간다. 이것도 허물이잖아요. 흘러가는 게 따로 있고 흘러가는 통나무라는 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흘러간다 이러면은 흘러가는 삶은 흘러가는 건가? 흘러가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실은 여래여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거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자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한 법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불생불멸 생긴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오고 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청정해지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할 게 없어요. 연기법을 깨달으면 그냥 연기법 일어나고 사라짐 일어나고 사라짐 그뿐이에요. 인연생 인연멸 인연생 인연멸 그뿐이에요. 거기 자아가 개입되지 않아요. 난이 남이니 이런 게 개입되지 않아요. 내가 삶에 내맡긴다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내맡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싫어하여 떠나고 집착이 사라져 해탈한다. 여러분 집착이 사라지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뭐가 괴로움이냐? 내가 집착하면 괴로움이에요. 취할 게 있는 줄 알고 버릴 게 있는 줄 알고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싫은 게 있는 줄 알아서 이게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는 줄 모르고 인연생 인연멸 그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흘러가는 속에서 어느 거 하나를 딱 부여잡고는 내가 쥐고 싶어 할 때 쥐고 싶어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인연 따라 되지. 나는 더 갖고 싶은데 인연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면 괴롭단 말이에요. 내 뜻을 내세웠으니까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생각을 내세웠으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을 만든 사람에게만 내가 쥘 게 있고 버릴 게 있다라는 집착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할 게 있고 버릴 게 있는 사람 본래 취부득 사부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취하고 버릴 게 있는 사람에게만 해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집착이 사라지면 그게 해탈이에요. 여러분 쥘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삶을 완전히 허용하잖아요. 그런데 허용한 나도 없고 허용하는 삶도 없이 그냥 저절로 허용되고 있잖아요. 삶이 본래로 이미 허용되고 있지 않나요? 내가 삶을 억지로 허용해야 됩니까? 내가 아프면 아픈 삶이 이미 이렇게 100% 구현되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내맡겨지고 있잖아요. 저절로 다 되어 있다니까요. 다 되어 있어요. 아픈 게 왜 안 되죠? 아파야 돼요. 사람은 아파야 돼요. 모든 것은 성주개공하고 변해가거든요. 생로병사하거든요. 성주개공, 생주이멸, 생로병사 그게 인연의 법칙이에요. 그럼 사람은 생, 태어난 사람은 노, 늙어야 되고요. 병, 병들어야 되고요. 죽어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봄에 꽃이 피면
가을에 단풍을 피웠다가 겨울에 떨어져야 돼요. 나무도 몇백 년 살면 무너져야 돼, 쓰러져야 돼요. 건물도 무너지고 사람도 무너지고.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병드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병들지 말아야 되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늙는 게 아름다움인 거죠. 세상 사람들 다 늙고 죽어가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혼자 나만 안 늙어요. 나만 지금 500살째 살고 있어요.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같이 늙어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고. 봄에 꽃 피는 것만 아름답고 여름에 초록이 우거지는 건 싫은가요?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만 좋고 떨어지는 건 싫은가요?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봄에 꽃 피는 것도 아름답고 꽃이 지면서 이파리가 돋아나는 것도 아름답고요. 이파리가 가을이 되어서 단풍이 드는 것도 아름다워요. 떨어지는 것도 아름다워요. 사람이 유년기도 아름답지만 항상 청장년기도 아름답고요. 노년기가 되어가지고 단풍이 들 때도 아름답고요. 뚝 떨굴 때도 아름답다니까요. 죽어갈 때도 아름답다니까요. 죽어가는 게 아름다움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나 혼자만 안 죽을 거, 그걸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 다 늙고 병들고 죽는, 하는데 나 혼자 안 죽는다면 그거 선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공포영화 찍을 일 있습니까? 군에 한 20년 가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군에 있으면서 군법당에 혼자 있으니까 뭐 밥을 혼자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군종병이, 우리 초기에 몇 년은 군종병이 밥을 해줬는데 나중에는 군종병한테 밥 해달라 할 수도 없어요. 군종병은 부대 가서 먹고 오고 근데 혼자 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정성이 뭐 먹는 게 관심이 없어서 장 보러 가고 이런 게 귀찮은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신도님들 한 서너 분 계실 때는 신도님들이 일요일 날 일요 법회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반찬 한두 개 해다 놓으면 그걸로 일주일 먹는 거고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그 신도님조차 없는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도님들이 없는 군법당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김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김치, 내일은 김치볶음, 그 다음날 기분 좋으면 뭔가 막 조금 정성스럽게 하면 이제 김치찌개. 그리고 이제 제가 허름하게 텃밭도 저는 그냥 게으른 텃밭을 좋아했으니까 그냥 씨만 뿌려놓고 풀하고 씨하고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심은 씨앗만 수확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그 잡풀들 있잖아요. 잡풀들이 뭐 애기똥풀이니 몇몇 가지를 빼고는 잡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먹는 거예요, 사실은. 심지어 뭐 사람들이 다 잡아 뽑아버린 명아주 같은 것도 저는 그냥 다 갖다 먹고 막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 심심한 그런 거 뜯어 먹기도 하고. 그러며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먹으면서 돈이 없어서 그러고 먹었을까요? 제가 뭐 비참하다, 아, 이거밖에 못 먹고 가난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겠잖아요, 당연히, 그죠? 내가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산거 아니겠어요? 뭐 똑같아요. 화려하게 먹으면 누군가가 탁 차려주는 아주 화려한 음식을 매 끼니 먹으면 나는 부자야. 분별이잖아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조금 먹으면서 마음속으로 혹시나 어떤 사람이 나도 저렇게 먹고 싶은데 나는 요거밖에 못 먹는구나 하고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어요. 근데 그건 자기 분별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김치하고 그 마당 앞에서 뜯어 먹는 게 훨씬 건강할 수 있어요. 훨씬 건강할 수 있어요. 그 뭐가 진짜 더 옳고 더 그런 거예요? 뭐가 더 좋고 더 나쁜 걸까요?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혜롭게 바라보면 이렇게 집착이 사라져서 해탈할 수 있게 돼요. 해탈하면 나는 했다,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겨나고 더 이상 괴롭지 않으니까, 흐름을 타고 가니까 두렵지 않아요. 괴롭지 않아요. 죽음 두렵지 않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닌 줄을 알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선불교가 위대한 것이, 인도에서는 나타날 수 없어요. 태생적 한계가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브라만교의 어떤 독특한 그 자아라는 뉘앙스만 풍겨도 막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인도불교에서는. 그 인도불교에서는 무슨 참나니, 무슨 열애장이니 이런 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중국 쪽 토양에서는 이 자아, 불성, 주인공, 본래 면목 같은 이런 방편은, 이건 놀라운 방편이거든요.
이게 임신인 줄 알 때 놀라운 방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알 때 놀라운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중국이라는 토양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토양 속에서 이 선이라는 놀라운 불교 역사에서요. 이 깨달음이라는 인류 역사 전통의 주류가 불교니까 불교 역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놀라운 독보적인 유일무이한 단 한 사람 그분이 계실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탁월한 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1000년 넘은 세월이 흐른 뒤에 중국 쪽 토양 속에서 비로소 놀라운 방편 누구라도 쉽게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방편 여러분 법은 변하지 않는데요 방편은 바뀔 수 있어요 영어 공부 영어 잘하냐 못하냐는 똑같이 잘하냐 못하냐 결과로 봤을 땐 똑같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막 그냥 문법만 배울 때 하고 지금같이 막 별의별 다양한 교수법이 나올 때는 공부하는 게 다르겠죠 요즘같이 공부하면 야 나도 정말 잘했을 텐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교수법이 뛰어나요 그것처럼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방편은 놀랍게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다행히도 이렇게 선불교의 초기 선불교의 아주 핵심적인 초기 선불교의 그 조사 스님들의 활발했던 방편에서 초기 불교, 대승 불교 또는 서양에서 다양한 영성 온갖 것들이 이제 다 막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그 토양이 부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씨앗이 중국 선불교라는 것을 만나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막 오염도 되다가 나중에 다시 아 선불교의 본뜻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뜻 이 연기법 이 법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이것을 딱 확인한 사람들이 지금의 다시 선의 본뜻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이 씨앗이 이제 다양한 풍성한 어떤 결실을 거두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놀라운 방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도 놀라워요.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제가 어떤 그 큰 절에 이제 막 이렇게 선을 지도하시던 스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시대는 옛날처럼 죽비치고 이게 법이다. 뜰 앞에서 안 나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 선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방편으로서 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 극치까지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해서 사람들이 일반인들 누구나 이 자리 이 공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거를 이제는 해줘야 된다. 스님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칫 선불교적 분위기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불경스러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정말 대중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방편이 필요할 때다. 그때는 엘리트 불교였거든요. 초기 선불교는 공부하겠다라는 깨닫겠다는 스님들만 모여가지고 근기 있는 분들만 모여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그냥 곧바로 찔러주는 방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공부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활과 방 한 대 때리고 막 그냥 소리 빡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육조단경 같은 거 보세요. 뭐 마조어록, 임제어록, 황벽어록, 전신법의 완능록, 도노입도 요문론 이런 거 보세요. 상당히 세련된 방편으로 자상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줘요. 이 법을. 그게 선불교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딱 공부할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오는 데다가 이것이 이제 약간 오염될쯤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곧바로 찔러주는 활과 방 같은 것들이 유행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필요한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뀔수록 옛날같이 그렇게 죽어도 못 깨닫는 그런 일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어쨌든 이 핵심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생겨나고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겨나요. 아, 내가 이제 해탈했구나. 묶인 것에서 풀려났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이 몸이 아니구나, 오온이 개공이라는 걸 깨닫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다니까요, 정말. 늙고 병드는 게. 자고 일어나면 눈만 뜨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눈만 뜨면 두렵대요. 나도 모른 막 두려움과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무섭고, 미래가 막막하고, 내가 밥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두렵고, 온갖 근심 걱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점수라고 해서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노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나는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겨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며, 아 다시 태어나지 않는구나, 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며, 이걸 깨달아요. 죽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이 진짜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죽어요, 이 몸은. 근데 이 몸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죽지 않아요. 청정한 삶은 이루어진다. 이게 청정한 삶이에요. 왜? 본래 청정이기 때문에 본연 청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청정승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을 계율을 지키는 청정승 이러잖아요. 청정 범행을 닦는 청정승 이러잖아요. 그거를 방편이에요, 그 말이. 스님들이라서 청정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님들은 왜 청정승이라 그래요? 본래 청정하구나라는 본연 청정을 깨달았기 때문에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머리 깎았다고 청정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그게 청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구나, 본래 이루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구나,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구나. 그래서 삶을 재밌게 살게 돼요. 이제 노래하듯이 가지고 놀면서 살게 돼요.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구나, 확실하게 안다니까요. 윤회하지 않아요. 윤회하지 않아요. 그렇게 스스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행무상을 깨닫게 되면요, 아 내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구나, 어디도 과도하게 머물러서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구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구나,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이구나, 그게 법이구나,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그 작용이 그대로가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걸 생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법이, 이게 연기잖아요. 이게 연기작용이잖아요. 이게 그냥 법이에요.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게 왜 법일까 하고 막 인상 쓰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하고, 그냥 알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가 모르겠다,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고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 머리로 해석하지 말고,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이게 연기법이니까 그런가, 뭐 아니면 왜 그런가, 뭐 이런 생각 다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삶을 완전히 허용해주게 돼요. 오는 걸 막지 않아요. 가는 거 잡지 않아요.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삶 통으로 이거 전체가 자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흘러간단 말도 맞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흐를 뿐이에요. 그냥 완전히 내맡겨져요, 저절로. 그러니까 뭐랄까, 함께 따라 흐른다는 말도 적절치 않아요. 흐르는 게 있고, 내가 그 흐름에 내맡기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삶 자체가 이대로가 자기예요. 이대로가 법이에요. 이대로가 연기법이에요.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인연작용, 전체작용이에요. 손가락 하나 되는 게 전체작용이에요. 우주법계 전체가 전체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뜰 앞에 잔나무 할 때 그 뜰 앞에 있는 잔나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뜰 앞에 잣나무 할 때 뜰, 이것만 해도 벌써 뜰, 여기에 우주법계 전체의 전체작용 하나를, 불이법을, 진실을 그냥 여기서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뜰! 여기서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연기법을 깨닫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하십시오.